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아, 오늘 제가 굴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저녁에 저쪽 전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구독자분께서. 그래서 며칠 전에 분작업하면서 반생이 감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업로드를 시켰었는데요. 그거를 보시고 좀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다시 한번 좀 올려줬으면 하셔서 반생이 감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보면서요. 지금 반생이는 그 6번 줄입니다. 일반적으로 6번을 쓰게 되고요. 너무 가는 거나 너무 굵은 걸 써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6번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생이를 한 번에 그 한 줄을 가지고 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이즈에 맞게끔 분과 분의 사이즈와 수목의 그 근경의 굵기에 비례해서 반생이를 감게 되는데요. 반생이는 이제 삼각으로 감을 수도 있고요. 지금 사각으로 감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감는 방법은 사각으로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각인데요. 이제 적당한 양을 잘라서 커팅기로 잘라서 이제 고정을 시킨 후에 신호대로 교차하는 부분을 감아서 고정을 시켜서 분을 꽉 물고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지금 얘는 지금 삼각입니다. 삼각으로 감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한 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 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을 감아주는 거죠. 여기도 교차를 했죠.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을 신호대로 감아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사각인데요. 자, 사각은 정사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여기로 한 줄, 그 다음에 반대편에 이쪽에 한 줄 해서 요 교차되는 지점 이 부분을 이제 신호대로 감아주는 거죠. 여기를 묶어서 분을 꽉 물고 있게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교차를 하죠. 이 부분을 이제 신호대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돌려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근성이기 때문에 메타세콰이어는 심근성입니다. 그래서 굵은 뿌리가 지금 밑에서 지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들어 올릴 때는 포크레인으로 슬링바를 걸어서 끌어내게 되죠. 뽑는 거죠. 그러니까 뽑아서 밖으로 끌어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영상을 엊그제 올린 게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전화를 주셔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이상은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